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2009 K리그 전북현대와 대구FC의 전반전. 흰색 경기복의 대구FC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초록색 경기복의 전북현대가 오른쪽에서 아주 또 알뜰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동국 왼발 슛! 아, 과감한 슈팅이죠. 수비수 발에 맞고, 아마 이동국으로서는 이 초반 라운드 이게 지금 업사이드가 아닙니다. 기회 맞고 있습니다. 한정화 대란실이 아주 한정화 슛! 와, 아주 킥! 왼쪽 전북의 왼쪽이 완전히 뚫린 모습이었고요. 네. 한강선 왼발로 잡아두고 가운데로 가봐주고 여의치 않았습니다. 김민균 공간을 좁았습니다. 다시 루이스의 공격. 전북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뒤로 내줬습니다. 애닝요의 슛. 네. 우리 애닝요 선수의 슈팅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속도 있는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대구 수비가 뒤로 물러났고, 그렇죠. 그 틈에 애닝요는 슈팅으로 가져가는 좋은 패턴을 봤습니다. 네, 애닝요 선수 작년 루이스 들어오고 있고 신태욱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아줍니다. 애닝요를 대구로서는 나도 만드는데요. 충분히 슛. 골키퍼 처리. 전북 현대 수비 한번 몸에 걸립니다. 슛! 이동국 기회 놓치네요. 이동국 선수. 네. 몸을 한 바퀴 지금 이상엽 선수의 돌파가 아주 좋았죠. 과감한 신인입니다만 과감한 돌파. 슈팅까지 여기서 가져가 보는데요. 그러면서 이동국 선수가 몸을 턴하는 과정에서 볼을 네. 정확한 낙하 지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을 맞추지를 못했네요. 정훈 가운데로 붙여줬습니다. 이동국 헤딩! 아, 붙이지 못하네요. 온라인 그대로 아웃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나오죠. 185cm의 이동국과 윤여상 같은 키의 두 선수가 떴는데 에릭요 한 번 더 치면서 에릭요의 슛! 골키퍼 조준호가 잡았습니다.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나오죠. 줄뚝줄뚝 하면서 밀고 들어갔을 때 수비진이 물러났기 때문에 슈팅기회를 네. 가졌습니다. 냈습니다. 가운데 이동국 있습니다. 루이스 전체적으로 가죠.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이동국 밀고 들어가고 한 번 더 치고 자 골키퍼 걸렸어요. 걸렸어요. 지금은 페널티킥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경고까지 받습니다. 최태욱이 페널티킥을 억울할 수도 있겠죠. 자 페널티킥 선언됐고 이동국 그대로 슛. 시즌 첫 골 페널티킥 25시계는 이동국 본팬들에게 첫 골을 페널티킥으로 선물합니다. 네. 1-0 이동국 선수 비록 필드골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그렇게 원했던 네. 시즌 첫 골을 기록하게 됐네요. 최강희 감독은 득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페널티킥을 이동국 선수가 차게 했고 성공을 했네요. 지금 그 조준호 골키퍼도 방향은 읽었어요. 네, 방향은 알았습니다만은 우리 네. 연결이 됐습니다. 루이스 반대편에 애닝요 선수가 있는데요. 반대편에 올려주고 이동국 불면서 이동국 슛! 아 이거는 난죠. 지금은 팀을 했는데 아 왼쪽에 루이스입니다. 루이스 선수 나가는 쪽. 자 애닝요가 가운데로 올렸어요. 임상엽 슛! 아 옆구멍을 때리고 마는 임상엽. 글쎄요. 아 이거 많은 연습 전국이 아주 없죠. 자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볼까요? 임상엽 선수 이 첫 번째 볼 컨트롤이 자기 슈팅을 빠르게 네 진영을 바꿔서 전북이 오른쪽으로 그리고 흰색 경기복의 대구가 왼쪽으로 안에 골에 대한 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에릭요 슛! 아 나가네요. 전북 슈팅 타이밍이 이제 지금 뭐 윤여상 선수가 속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에닝요 선수는 같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든 사실 네. 로이스 자 오른쪽에 임상혁이 있는데요. 상대 등집에서 자 임상혁 뛰어 들어갑니다. 임상혁 가운데로 올려 넘어가야 헤딩! 아 루이스 루이스 놓치고 맙니다. 아 이런 완벽한 기회를 놓치고 마는 루이스 선수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동국의 키를 넘겼고 뒤에 루이스가 있었는데 네, 글쎄요 아쉽네요. 패스 시도입니다. 루이스 가운데 아 빠졌어요. 아, 빠져나갑니다. 이동국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뒤로 내주고 슛! 애닝요의 슈팅 뜹니다. 벌써 이현승 선수가 이동국 선수에게 연결했고요. 네. 이동국 선수가 논스톱 패스로서 애닝요 전북에서는 온병훈 선수를 또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애닝요가 들어서 이동국에게 이동국 자, 어깨싸움에서 밀지 않았습니다. 이동국 슛! 골 이동국! 아, 이동국! 이동국이 오늘 경기에서만 두 골!
네, 있습니다. 이동국 선수 부활을 날리는 그런 두 번째 골이 되겠는데요. 이동국이 즐겨 쓰는 강력한 대포할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은 이동국 선수가 훨씬 달라졌다는 부분이 굉장히 유연하지 않는 이 패스를 이어받으면서 믿지 않았거든요. 어깨 싸움을 하면서 오른발 슈팅. 이동국 선수. 자, 지금 그 팬들로서는 이동국의 골을 축하하는데 운동장에서는 대구 FC 선수는 계속해서 감독 주심에게 이제 항의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이동국의 오늘 추가골. 아, 이동국 선수가 이렇게 살아나 준다라면은 네. 전북으로서도 아주 천군만만 얻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겠죠. 자, 지금 이동국의 골 세레모니. 자, 지금 그 이동국 선수 골 세레모니의 장면을 퇴장을 지금 선언했어요. 아, 그러면서 퇴어 코너 플랙을 골 세레모니는 마지막 공격 기회로 보여지는데요. 네, 고금복 주심의 피설수리와 함께 경기 끝났습니다. 전북과 대구의 시즌 2라운드 경기에서 이동국 선수의 두 골로 전북이 대구에게 승리를 거두면서